네, 이번 시간은 올챙이와 개구리라는 노래를 가지고 D코드와 A7을 연습할 건데요.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D코드를 왼손 엄지 올렸죠. 자, A7도 왼손 엄지를 올리고 연주하는 코드입니다. 그렇다면 엄지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D코드 A7 이렇게 바뀌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D코드 한 번, A7 한 번, D코드, A7, D, A7, D, A7, D, A7, D, A7 이렇게 항상 엄지를 고정한 채로 코드가 바뀔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요. 자, 이어서 올챙이와 개구리도 한 줄씩 같이 연습해볼게요. 너무나 감사하게도 코드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. D코드, A7. 자, 천천히 준비. 네 개씩 연주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. 오케이. 그 다음 두 번째 줄. D코드, A7. 그런데 끝에 보면 개구리 됐네. 거기는 코드가 두 개죠. 그래서 A7 둘, D코드 둘. 요렇게 쳐주세요.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뒷다리가 쑥, 앞다리가 쑥. 팔딱, 팔딱. A 둘, D 둘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줄 갈게요.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꼬물, 꼬물, 꼬물. 줄 제일 끝에도 두 개씩 하나 둘 셋 넷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 팔딱 개구리 됐네 마무리 짠까지 자 그렇다면 얘도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1, 2, 1, 2, 3, 4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 팔딱 개구리 됐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챙이와 개구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